자, 수방초는 900, 유닛 1의 첫 번째 시간입니다. 첫 번째 단어, a, an 또는 on. 자, 들어가죠. 자, a message. A message와 an animal. 언제 어를 쓰고 언제 on을 적을까? Animal message. 자, 뜻은요. 하나의 message. 그 다음에 한 마리의 동물. 어쨌든 하나란 뜻이 a와 언인데요. 언제 어를 쓰고 언어를 쓰는지 한번 보죠. 발음입니다. 발음. 발음이 모음 아, 에, 이, 오, 우로 시작되는 단어 앞에는 어 대신 언어를 쓴다고 되어 있죠. 그러면 밑에 보세요. Apple, Anthony, Image, Orange, Uncle에서 아, 에, 이, 오, 우 됐죠.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발음이 이걸로 시작하면 언어를 쓴다고. 정답은 언니에요. 그러면 밑에 한번 보죠. 데이 할 때 하루의 날에서 D가 자음이니 모음이니 아, 에, 이, 오, 우 아니죠. 그러면 어를 쓰고요. 이거는 H는 발음이 안 되고 아워에서 이게 아 발음 되죠. 아 모음입니다. 모음. 발음이 아워. 아워에서 모음으로 시작하죠. 그러면 언어를 씁니다. On, hour. 자, 하나란 뜻에는 어와 on 또는 뭐 an 하기도 하는데요. 이따 모음 앞에 아, 에, 이, 오, 우 앞에 언어를 씁니다. 어쨌든 하나의 뜻입니다. 하나의 메시지. 한 마리의 동물, a, on. 그 다음, balloon. A balloon. B-A-L-L-O-O-N. Balloon. What a balloon. 뭘까요? A balloon 할 때 볼, 볼 모양의 아, 풍선입니다. A balloon. 볼 모양의 풍선. Balloon. Balloon. 그 다음, candy. Candy. 아, sweet candy 하면 달콤한 캔디. 자, 캔디는 사탕을 좋아해 이러는데 그냥 캔디는 우리가 많이 쓰니까 그대로 씁시다. 캔디는 사탕이죠. 캔디, 캔디. 그 다음 police. 자, police. P-O-L-I-C-E. Call the police. Call이 부르다란 뜻이에요. 그럼 police를 부르다. 아, police가 뭘까요? Police office 하면 경찰관입니다. 아, 경찰을 뭐라 그러죠? 아, police라고 하거든요. Police, police, police. 그다음, sorry, sorry, S-O-R-R-Y. About it. 그것에 about이 뭐냐면 about이 뭐뭐에 대해 이런 뜻입니다. About이 그것에 대해 sorry한. Sorry는 뭐 많이 쓰죠. Sorry for 그녀에게 sorry한. 그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그것에 대해 미안한. 자, 이런 의미가 있죠. 그것에 대해 sorry, 그녀에게 미안한, sorry for her, sorry about it. 그것에 대해 유감스러운, 유감스러운, 미안한, 이런 뜻이 sorry, sorry, sorry. 그 다음, I can do it. 내가 그것을 할 수 있어. 나는 그것을 할 수 있어. can이 할 수 있다고, do가 하다. is이 그것이죠. 나는 그것을 할 수 있다. I가 나면 you는 너죠. 자, 기본 정리해보죠. she가 그녀죠. they가 그들 또는 뭐니 그것들 사람 삶을 다 가르치죠. is이 그것이네요. 됐습니까? I. 자, 기초부터 천천히 가죠. Holiday. The winter holiday, 겨울 holiday, 뭘까? 할 일이 없는 날이야. Holiday. 할 일이 없는 날이니까, 아, 휴가네, 휴가. 그죠? Holiday, 휴가. Holiday. 또는 뭐, 휴일? 휴가, 휴일. Holiday, holiday. 그 다음? Desk. Desk. On the desk, on이 위에. 접촉에서 위에가 on이죠. On the desk. Desktop computer는 책상 위에 설치할 수 있는 소형 컴퓨터. 그래서 desk는 책상이죠, 책상. On the desk, 책상 위에. Desk, desk. 그 다음. Close. 자, close. 첫 번째는 close입니다. Friends죠. Close friends. 어떤 친구일까? Close, 스 발음 신경 쓰세요. To our house. 우리 집에서 어떤, 가까운. close라고 발음되면 가까운 또는 친한 이런 뜻이 됩니다. close, close. 그 다음, 그 다음에는 close. 이번엔 close죠. the window, 창문을 close 하다. close your eye, 눈을 close. close는 뭐죠? 닫다, 감다. 창문을 닫다.
발음이 z 발음 되니까 탔다고, 발음이 s 발음 되니까 가까운 지난이죠. 품사와 뜻이 바뀝니다. 스피드 리뷰 복습 들어가죠. a, on 또는 an 이게 뭐니? 하나의 이런 뜻일 때 또는 한 마리의. 언제 on을 쓰냐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뭐가? 발음이 아, 에, 이, 오, 우 이렇게 날 때 앞에 on을 쓴다고 했습니다. balloon, 볼 모양의 뭐? 풍선이죠. balloon, 풍선. candy, 캔디는 사탕을 좋아하죠. 사탕. police, police officer는 경찰관이었죠. 그래서 police는 경찰이란 뜻이고요. sorry, 유감스러운 또는 미안한. I는 나죠. holiday, 할 일이 없는 날이니까 휴가, 휴일. the desk, desktop computer는 책상 위에 컴퓨터가 있는 거죠. 책상. close 되면요. 발음이 close 되면 친한, 가까운 이란 형용사고요. close 되면, close 되면 닫다라는 동사가 됩니다. 됐나요? 여기까지네요. 수고하셨습니다.